여러분 안녕. 2017년에 다시 만나니 더욱 반갑구만. 다들 새해 계획은 세웠나? 다이어트, 금연, 자기개발 뭐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거 말이야? 아픈 데 줄여서 미안하다. 매년 작심삼결인 것도 지겹잖아. 올해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꼭 이루길 바라며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나 요은비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게 뭐냐고? 바로 2017년을 기운차게 열어줄 새해맞이 시즌무비다. 당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인재들이 넘쳐나지만 너 토익 몇 점이야? 네, 토익은 아직 본 적 없습니다. 학점? 평점 2.1 받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 연애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꿈이 돼버린 작금의 현실에 저항하는 한 청년이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은 식품영양학과 복학생 홍만서. 구석구석 살펴봐도 스펙에 숫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연애. What's your name? Me? 안나. 서안나. 캠퍼스 퀸 안나에게 홀딱 빠져버린 저기죠 만섭의 표정을 보라.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저질 것만 같은데. 이거 제 명함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 명함입니다. 대문짝만한 얼굴을 딱 이름을 뚜아. 이 강렬한 명함으로도 모자란단 말인가? 잘 들었습니다. 그에게 야심찬 기획이 또 있었으니 총장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족구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없어져버린 족구장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 족구하고 앉아있네. 게다가 저랑 한판 하시겠습니까? 안나의 썸남이자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에게 결투 신청까지? 제가 진다면 원하시는 대로 안나 씨와 헤어져 드리겠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았던 만섭의 용기는 족구대회라는 태풍을 일으키기에 이른다. 과연 만섭은 사랑과 족구 모두 쟁취할 수 있을까? 남들이 그려놓은 인생은 싫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만섭의 청춘도전기 족구와 족같은 말들이 넘치는 이 영화에서 나 요원비가 꼭 알려주고 싶은 명대사가 있다. 여자들이 족구하는 복학생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요?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 남들 눈치 볼 거 뭐 있어. 누가 아무래도 내가 좋아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 제 공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족구왕과 함께 2017년을 시작하길 강력 추천한다. 뭐? 만섭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거라고? 과제야 돼서 만섭이도 나중에 족구한 거 후회할 거라고? 이런 이런. 그렇다면 월터를 소개해줘야겠군. 여기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한 남자 월터가 있다. 그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다면 바로 상상하기. 상상이지 뭔들. 하지만 현실은 잡지사에서 16년째 일하는 포토 에디터지. 그러던 어느 날 Sean O'Connell who came in this morning. Spilled some blood on it. 전설적인 사진 작가가 보낸 필름이 도착하는데 Number 25 is my best ever. The quintessence of life. I think I trust you'll get it where it needs to go. 이게 뭐람? It's 25. It's not 제일 중요한 25번째 컷이 빈칸이다. So let's see this thing. Huh? Let's see it. Can I get that? It's being processed. 어떻게든 필름을 차지하는 월터. Turn the place upside down. 25's not here. 결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진 작가를 만나러 떠나는데 대서양을 건너 그린란드로, 거기서 또 헬기로. Where do we land? We don't. What? We don't land. Now you're gonna go now. Go now. 마소사 월터 살려! There's something here. We are traveling through a purple school. Be friendly. It will protect you from the sharks.
오케이! 나스 샤크! That's what I said! 과연 그는 무사히 사진 작가를 만날 수 있을까? 영화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월트에게 닥친 엄청난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 나 요원비가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야. With life's motto on it. 사진 작가가 월트에게 남긴 메시지였지. 대단한 모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늘 가까이 있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아닐까?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꿈꾸게 하는 영화 월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꼭 보길 바란다. 뭐? 두 영화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이런 욕심쟁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소년 파이의 기막히고 놀라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파이의 가족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 동물들까지 함께 가는 아주 긴 여행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폭풍을 맞닥뜨리게 되고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탄 파이만 목숨을 건지게 된다. 보트에는 다리를 다친 얼룩말과 굶주린 하이에나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오랑우탄도 있었지.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한때는 찰나에 불과했다. 부트 바닥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벵갈 호랑이 리처드 파커. 결국 파이와 리처드 파커만이 보트에 남게 되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두 좋은 날들이었다는 개뿔. 파이는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이프 오브 파이는 태평양을 필요하게 된 파이에게 닥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고래와 해파리 떼, 하늘을 나는 물고기, 미어캣이 사는 신비의 섬 등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계를 볼 수 있지. 더 놀라운 것은 파이가 리처드 파커와 함께 바다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아간다는 거야. If we're going to live together, we have to learn to communicate. Maybe Richard Parker can't be tamed. But with God's will, he can be trained. 그리고 나 요원비가 꼽은 명대사가 있지. Even when God seemed to have abandoned me, he was watching. Even when he seemed indifferent to my suffering, he was watching.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파이가 보여준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믿음을 꼭 전해주고 싶구만. 라이프 오브 파이를 잊지 말라고. 어? 새해라고 너무 희망찬 영화만 소개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얘기는 어떨까? 한때 모험가를 꿈꿨던 칼. 하지만 지금은 고집불통 할아버지에 불과하지.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I am so sorry, sir. Don't touch that. No, no, no. Let me take care of that for you. Get away from our mailbox. Sir, I don't want you to touch it. 이 일로 양로원에 끌려가게 된 칼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한다.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한 거지. 집에 수천 개의 풍선을 매달고 난생 처음으로 진짜 몸을 떠나게 된 칼. 하지만 Hi, Mr. Frederickson. It's me, Russell. What are you doing out here, kid? 칼에게 봉사 배치를 따내려는 소년 러셀이 불청객으로 등장하고 게다가 태풍에 휘말린 칼의 러브하우스. 과연 칼은 아내와 약속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영화는 칼의 꿈과 모험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무엇을 위해 꿈을 이루려고 하는가 생각하게 하지.
아, 나 유은비의 눈물 코물을 쏟게 한 아름다운 이야기 업을 마지막 새 영화로 강력 추천하고 싶구만. 오늘 소개한 영화들은 모두 BTV에서 지금 바로 시청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하면서 나는 더 특별한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까지 세 마디 시즌 무브를 놓치지 말도록. I jumped out of a helicopter yesterday into the ocean.